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따라만 하면 반드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포스트잇 가계부 쓰는 법에 대해서 용쌤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라고 하면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면서도 누구든지 지금 바로 실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방법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포스트잇 왼쪽에는 날짜를 적습니다. 그리고 옆 칸에는 오늘 어디에서 얼마를 썼는지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 포스트잇 한 페이지가 1개월의 가계부가 되는 겁니다. 매일 지출한 교통비라든지 편의점에서 쓴 비용이라든지 점심이라든지 저녁값이라든지 기타 비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지출만 적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대부분 한 달에 직장인분들은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매일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는 잘 모릅니다. 언제 알게 돼요? 카드값을 보고, 내가 한달 동안 언제 이렇게 많이 썼지? 라고 한번 느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포스트잇 가계부가 필요해요. 포스트잇이 꽉찰것 같으면 글자를 좀 작게 쓰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포스트잇을 적을 공간이 없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한달 동안 또는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았는데 돈을 지금 많이 소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아, 지금부터라도 돈을 좀 아껴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이런 포스트잇이 한 장이 아니라 두 장, 세 장, 네 장이 될 경우에는 지출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 포스트잇은 제가 6년 전에 작성을 했었던 건데요. 용돈 10만 원으로 생활하기, 뭐 핸드폰 교통카드 제외 해놓고서 뭐 121만 원을 썼습니다. 10만 원으로 생활한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기는 하죠. 저는 어쨌든 과한 목표를 세우는 게 취미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충격받아서 한달 용돈 5만 원으로 살기 했는데도 이때도 45만 6천 원. 그래도 120만 원보다는 많이 줄었죠. 이렇게 한달 포스트잇 가계부만 살펴봐도 1개월 동안의 내 소비 패턴과 지출 비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눈이 가장 많이 가는 곳에 포스트잇 가계부가 붙어 있기 때문에 싫어도 자꾸 볼 수밖에 없죠. 볼 때마다 그간의 낭비를 의식하게 되고 돈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서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포스트잇 가계부의 핵심은 아깝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한달 경비를 작은 포스트잇 안에 모두 적어야 합니다. 더 이상 쓸 곳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아, 오늘 지출이 많았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매일 쓰기 때문에 1개월이 되면 자신의 소비 패턴을 한눈에 볼 수가 있죠.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어떤 부분을 아껴야 될지를 한눈에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 싫어도 매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낭비를 의식하게 되고 지출을 자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서 돈을 아끼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리 맨 앞장 먼슬리 플랜 부분에 포스트잇 가계부를 붙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 일정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먼슬리 플랜을 펼치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게 노란 포스트잇 가계부란 말입니다. 싫어도 매일 보게 될 수밖에 없죠. 꼭 다이어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책상 앞이라든지 모니터 앞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실에 붙여놓고 오늘 하루 아니면 한달 동안 내가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는 게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돈을 아끼고 모아서 뭐 해야 되겠어요? 투자를 해야 되겠죠. 돈이 무의미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부터라도 막으셔야 됩니다. 아껴야 잘 살아요. 저는 지금은 포스트잇 가계부를 쓰지 않습니다. 2014년에서 15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한 2년 정도까지 꾸준히 썼었는데요. 지금은 쓸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넘어서 버렸어요. 포스트잇 가계부 재테크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는 제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부터라도 바로 실행을 해보세요. 작은 포스트잇 하나 구입하셔서 지금부터 적으시면 됩니다. 영상을 듣기 전과 들은 후가 같다면 그건 영상을 듣지 않은 거예요. 시간 낭비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꼭 바로 실천하셔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